극장에 가지 않고서도 이제 옥자를 편하게 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떻게 본다는 거야? 나 뭐 채널이 따로 나오는 건가? 뭐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VOD 서비스인가? 네.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단계 TV를 튼다. 네. 2단계 N사 서비스를 볼 수 있는 OTT 셋톱박스를 연결한다. 그렇게 어렵지 않나요? 그치? 네, 끝이에요. OTT 셋톱박스. 네.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OTT 서비스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네, 인터넷 서비스. 여전히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용어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요. 네. OTT는 오버 더 톱의 약자인데요. OTT 서비스는 그 원래는 TV에 연결된 셋톱박스를 통해 그 영화, 드라마 같은 영상 콘텐츠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의미했는데 그 요즘은 인터넷으로 보는 서비스는 모두 OTT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있죠? 네. 유튜브도 OTT 서비스의 일종이고 미국의 구글 TV나 애플 TV 대표적으로 OTT 서비스죠. 국내에서는 이제 딜라이브 플러스가 OTT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옥자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딜라이브 플러스 OTT 셋톱박스 설치하면 집에서 TV의 대형 화면으로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그리고 보통 한 만 원대에서 옥자 이외에 다양한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아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특정 또 셋톱박스는 또 필요하네요 결국.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집에 요새 보면은 다 하나씩 있잖아요. 맞아요. 이 딜라이브 플러스 OTT 셋톱박스는 국내 최초로 넷플릭스와 라이센스 계약을 하면서 이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좀 찾아봤더니 무려 10,000여 편이 넘는 콘텐츠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밤을 새게 됩니다. 아 다양한 콘텐츠가 있군요. 이렇게. 아 좀 보셨나 봐요. 아니 뭐 옥자 말고도 다른 작품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뭐 일단 넷플릭스 작품들은 다 볼 수 있고요. 뭐 하우스 오브 카드나 뭐 기묘한 이야기 이런 거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인데 저도 다 봤거든요. 이런 거 마음껏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기 시작을 하면 전 시즌을 또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정말 밤새도록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좀 피곤하겠지만 정말 재미있고요.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바로 다 이렇게 하나씩 유료 구매해가지고 다운받아서 뭐 이렇게 보고 했었는데 이걸 그냥 바로 맞아요. 연결하면 물론 결제는 되겠지만 아니요 결제 안 되고 한 번에 월정액 아, 월정액으로? 네. 야, 뭐 하우스 오브 카드라든지 이건 정말 명작이죠. 케빈 스페이시 주연. 우리나라 드라마도 있어요? 우리나라 배우 출연작도? 네, 이게 뭐 매월 새로운 콘텐츠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뭐 최신 영화는 물론 뭐 인기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예. 다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배우가 출연하는 네.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드라마 센스에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개성파 배우죠. 배두나 씨가 네. 이 센스에이의 주연으로 출연한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요. 제가 맡은 역할 소개해드리면 박선. 아버지가 한국에서 큰 회사를 경영하시고 파이트클럽을 찾으면서 싸움을 즐기는 굉장히 냉철하고 똑똑하고 그런 아주 강인한 여자죠. 이 센스 에잇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8명의 주인공들이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제 일들을 다뤘는데요. 배두나 씨 말고도 이경영 씨라던가 이기찬 씨, 뭐 마동석 씨, 뭐 우리나라 배우들이 대거 출연을 해서 정말 친근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드라마예요. 예. 수현 씨가 나오는 드라마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벤져스로 네. 수현 씨가 나오는 이제 드라마인데 저도 아직 못 봤는데 마르코폴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몽골의 공주이자 여전사로 나오는데 굉장히 잘 어울려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되게 예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고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르코 폴로 이름처럼 마르코 폴로의 여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단순히 어떤 역사의 흐름을 그렇게 보여주는 시리즈라기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 시대의 인물들을 엿볼 수 있고 예전이지만 지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라든지 또 관계적인 갈등, 로맨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시리즈예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신양식당 도쿄스토리. 얼마 전에 투어 좀 영화 개봉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볼 수 있고 한국 배우도 나오잖아요. 고화성 씨. 고화성 씨 네. 나와요? 고화성 씨가 그 심야식당 도쿄스토리에 출연했는데요. 심야식당은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밤에 영업하는 식당의 맞아요. 음식과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담아서 공감대를 좀 형성한 작품이고 이게 국내에서도 똑같은 제목으로 리메이크할 정도로 좀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음식에다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그 손님들 개개인에 대한 맞아요. 스토리를 맞아요. 녹여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걸 또 먹으면서 또 얘기를 나누고 거의 먹방의 시초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리메이크 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그렇게 큰 성공 못했지만 김승우 씨가 또 네, 굉장히 많이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작품을 볼 수 있는데 이 미국 소비자들은 케이블 TV에서 사실은 이 넷플릭스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케이블 TV보다 넷플릭스 앞서는 이런 게 나왔는데 이 라이트먼 리서치라고 이제 미국의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그 2017년 1월에서 3월까지 미국의 넷플릭스 이용자가 예.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게 케이블 TV가 4,800만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걸 넘어서 드디어 넘어섰다고 해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와 이제는 시청자들이 더 이상 케이블 TV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는구나라는 굉장히 경이적인 기록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죠. 옥자처럼 네. 네.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동영상이 늘어나면 그 넷플릭스에 가입하는 회원들도 당연히 그렇죠. 늘어나게 되는데 넷플릭스는 올해에만 약 60억 달러를 네. 투자한다고 합니다. 하나로 6조 8천억에. 엄청나네요. 야 정말 큰 손, 콘텐츠계의 큰 손이네 이제. 국내에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딜라이브 플러스 OTT 셋톱박스를 이제 이용을 하면은 넷플릭스를 자연스럽게 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뭐 영화 옥자 외에도 많은 다양한 작품들이 이제 곧 공개될 예정이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편하게 안방에서 즐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장점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옥자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는데요. 옥자가 극장 중심의 관람 문화를 바꿔놓는 분수령이 될지 아니면 그 흥행 결과까지 꾹꾹 챙겨서 은밀한 뉴스룸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000만 영화 감독의 신기록이 또다시 세워질지 그렇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밀한 뉴스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스타들의 은밀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쉿.